자, 2018년도 7월 2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그리고 해외 선물을 방송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제 연락처는 아래에 적혀져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1000%가 넘는 실전 계좌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종합주가가 빠지면 절대 수익을 낼수 없죠. 매수해놓고 종합주가가 올라가도 개별 종목은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2018년도 1월 달서부터 지금 8월 말일, 7월 말일까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돈벌 수가 없죠. 그 전에 잠시 대북 경협주에서 몇푼 먹었던 사람들, 지금 신용 몰빵 때린 사람들은 다 깡통 찼습니다. 자, 매일 돈을 벌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해외 선물입니다. 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깡통 찼습니다. 매일 100%의 수익을 먹고 싶다 그런 사람은 해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이 그럼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해외 선물에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내는 사람은 1년 내내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내고 있는 사람은 0.0%밖에 안 됩니다. 99%가 이 시장에서 들어오면 다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1%만 살아남는 시장이 바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파생상품 시장인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확률이 1%밖에 안 되는 거야. 절대 아니옵시다. 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확률은 50대 50인데, 왜 50대 50에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연필 또르륵 하고 굴려도 절반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50. 근데 왜이 시장에서 99%가 쫄딱 망하는 거야? 진입하는 사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이 없는데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사기꾼을 만나는 거죠. 선물 시장에 사기꾼들,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리딩을 잘못 듣다가 보면 내 재산 전부 다 까먹는 거죠. 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하는 이유, 탐욕을 내는 겁니다. 내가 잃은 돈을 하루에 복구하기 위해서 몰빵 터뜨렸다가 깡통 차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세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저희 카페 회원님은요, 여기 지금 불꽃님입니다. 불꽃다발님. 자, 지금 누적 수익금이 7만원, 58만원, 31만원, 19만원. 자, 9만원, 3만원, 27만원. 자, 어제 27만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어제 나스닥에서 매수로 잡았는데 하락이 계속 나와서 5특 익절 걸어놨더니 체결하고 날아갑니다. 걸어놓지만 않았어도 20만원, 30만원은 더 크게 먹었을 텐데, 예전에 골드 매매할 때처럼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자, 오늘은 스승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신 대로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서 27만 9천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이 친구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돈 버는 방법을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저녁 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끝나고 9시에 들어오든 10시에 들어오든, 이 친구는 조금 뭐 9시쯤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동안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식을 쌓는 데에다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지식을 쌓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매일
누적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곳은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거릴 수 있는 힘만 있고 차트만 볼 수 있는 시력만 있으면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도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꿈의 직장입니다. 이 친구도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면 그게 바로 귀인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귀인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